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제가 볼 자의 길이라고 나온 대목입니다. 믿음. 믿음이 기초가 돼서 이 믿음은 행으로 나와야 한다. 그 행은 무슨 행이냐? 오기를 지켜야 한다. 계행을 지켜야 한다.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의 법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깨달음, 우위 없는 깨달음, 성불의 길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이 일의 요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게 암경에 있는 경의 대목입니다만은 이 대목을 경전에서 줄여서 다 살펴보면서 말씀은 폭평해지면은 참 깊은 본문이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불자의 믿음은 여기는 아주 삼보, 삼보를 믿는 것이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쌍가를 믿는 것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이것이 분명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 부처님은 인격적인 부처님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근래 기독교적인 종교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법이다, 진리다 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진짜 불법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은 바로 법이다. 법과 부처님은 하나다. 그걸 법불 이래라고 합니다. 진리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진리다.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은 그대로 진리시자 완전하신 인격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법불 이래라고, 법과 부처가 하나다.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보고 나를 본 자 법을 본다고 하시는 것처럼 또 법을 여실히 행하는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는 자이고 법을 멀리하는 사람은 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 걸음걸이를 따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천리말리 먼 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을 돌이켜보더라도 부처님은 진리이시며 법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표현으로서 부처님이 형상이 나타나고 부처님의 광명 국토가 나타나고 그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가에 다는 부분, 쌍가를 뭐 승가라고 한문을 적고 있습니다만은 이 승가는 그렇게 부처님의 법을 여실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이, 그러니까 우리 불자의 믿음은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다. 법의 여실한 행동자로서의 스님들을 또한 믿고 그 믿음을 삼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는 이 삼보를 믿는 불자들은 계를 지켜야 한다. 오계를 지켜야 한다. 우리 여기 모인 형제들은 거의 모두가 오계를 받으신 불자이실 겁니다. 아마 몇몇 분이 안 받으신 분이 혹 계실지 몰라도 다 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을 제가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이 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행을 다스리는, 몸을 다스리는 가르침입니다. 계를 지킨다는 말은 내 몸을 단속하고 내 행을 단속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산 목숨 죽이지 말라느니 남의 것 갖지 말라느니 하는 여러 가지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형제들 보면 아마 그건 다 잘 지키실 겁니다. 살생한다, 아마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 밖에 나쁜 짓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실 겁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아마 어려운 것은 입을 단속하는 걸 겁니다. 입 단속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 것입니다. 뭐 죽일 일은 없으니까 요새도 바퀴벌레를 좀 죽이거나 파리를 죽이거나 뭐 그런 일이 있거나 또 무슨 약을 뿌려서 이제 세균이 죽게 하거나 내거나 해서 우리의 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도 그 밖에 모지락스럽게 무고하게 장난 삼아서 취미 삼아서 그냥 설생하거나 분노에 못 이겨서 죽이거나 할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게 입단속이. 입이 그게 이게 굉장한 것이어서 정말 능히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이 입을 잘 쓰면은 정말 평화하고 기뻐하고 그냥 좋아서 날뛸 정도로 참말로 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래들 가끔 보는 것입니다만은 남한테 침범을 당해서 남한테 주먹으로 오도 맞는다거나 남한테 물건을 도적질 당했다거나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흔히 당하는 것이 말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것, 사람들이 말을 좀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로서 다가온다든가 하는 것은 흔히들 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행을 다듬습니다. 행을 다듬지만은 이 행을 다듬는 가운데서 입을 단속하는 것이 그 첫째예요. 사실 입과 행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 여하에 따라서 행도 거칠어지기도 하고 따뜻한 자비보살행도 나오기도 하고 마음 여하에 따라서 말도 부드럽고 착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모지고 표독스러운 말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 비율을 상하도록 비틀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재미로 삼는 사람인지도 몰라도 그래가지고는 친구들이 다 멀리 가버리죠. 근데 저는 우리 불강에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진 걸로 주장해왔습니다. 말은 만드는 힘이 있어. 말은 바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 찬탄분, 찬탄 찬양분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말하는 것은 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이 말은 참으로 잘 써야지 잘못 쓰면은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세상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서 이 말을 잘 쓰자. 밝은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신념이 담긴 말을 하고 밝은 것을 신념을 담긴 말을 하고 착한 점을 발견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고 화합하는 말을 끊임없이 행하고 이러한 그 말의 평화, 말의 그 원만, 이 평화 원만이 우리 환경을 평화스럽고 원만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우리 생명이 누구누구마다 겉껍데기는 오늘 뭐 참 야차나 귀신 같게 나한테 들여댐비고 정말 속상하게 만들어주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름이 지나가다가 내성번개 한번 치는 것이고 그 뒤에는 푸른 하늘이 있다. 저 사람의 겉모습은 나한테 지금 아귀처럼 나한테 대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내가 잘못 본 모습이고 그 속모습인즉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지니고 있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을 지켜보고 그 사람이 덕스럽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되고 저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는 장점을 생각해주고 믿어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말로 표현하라. 이것이 찬탄이고 찬양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내가 평화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찬탄은 그와 같이 만들어낸다. 긍정하는 말은 그와 같이 만들어진다. 긍정, 신념이 담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을 보현행자의 서원에서 나타나 있고 보현행원품 공부할 때 그저 누누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계 가운데서, 계의 가운데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계에는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자비입니다. 자비. 산 목숨 죽이지 마라 이 뜻은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비, 보시, 청정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입, 평한 말이죠. 그래가지고 흔들지 않는 마음, 정심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인 오계의 알맹이, 이 오계의 알맹이가 되어가지고 이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지킨 것은 바로 올바른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비한 거, 자비한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거, 베풀어주는 건 항상 말하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지혜로, 혹은 힘으로, 물건으로 참 베풀어주죠. 자비 보시가 행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정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입으로서 찬탄하고 진리를 긍정하고 평화스러운 말을 항상 드리우고 그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한다. 화를 벼락 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나는 말을 하거나 또 술을 마셔서 흔들리게 하거나 이거 다 못 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술을 말합니다.
근데 술버릇도 독한 것은 말이 남한테 말 잘못하면 그 사람 뭐 정말 술 한 잔을 먹으면 얼마 있다 안정되지만 며칠 몇 달 가도록 속이 상하게 만들어주는 있거든요.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수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거칠음 나타나지 않아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 속에는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제 마음에 남이 저한테 와서 억울한 말을 하고 욕을 퍼붓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거치로는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좋게 타이르고 좋게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냥 웃고 말고 상대를 안 하고 지나고 맙니다. 그래도 얼마가 지내고 보면 그것이 내 속에 남아있거든요. 제가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게 속에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었다는 건 정말 내가 마음속이 비어서 그 사람에게 참으로 따뜻하게 마음을 풀어서 대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지성의 힘으로 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 의지의 힘으로 그걸 타내지 않고 타내지 않은 것뿐이지 속에는 제가 찍힌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야 돌켜봐가지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참회를 하고 바람을 염성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만은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를 덮어요. 자비한 말, 베푸는 데 대해서도 돈으로 베풀어주고 마음 상하게 만들어주거나 사람을 천대해가면서 너는 이거나 먹고 물러가라 하는 식으로 그릇이 주어가지고는 받는 사람은 기분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본은 자비한 마음의 뿌리가 돼서 자비한 말, 자비한 표정, 자비한 표현이 있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형제와 더불어 조그맣지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긴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요 대본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형제들은 찬탄분, 보현 형제의 서원의 찬탄분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불안했거나 평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돌이켜봐가지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이 행 가운데 믿음, 행,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성불하는 길인데 이 행의 핵심은 여기서 계를 말씀하고 계의 기본은 자비다. 자비는 우리 표현이 다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일 표현하기가 쉽고 범하기 쉬운 게 말이요. 말에서 항상 자비하고 평화하고 원만한 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을 자비하고 평화하게 만들고 이웃과 항상 평화하게 되도록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비와 보시, 청정과 평화, 안정된 마음 이런 상태로 내 행을 다듬어 가는 것이 오계를 지키는 것이고 바람이 행을 하는 것이고 성불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는 땅에, 오는 세상에 불국토에 태어납니다. 불법을 믿어서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위안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뭐 신무릎에 가서 앉는다고 보면 우리는 그런 뭐 어디 가서 무릎에 앉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리 자체가 되는 성불하는 거예요. 이 성불길은 공연히 어떤 분이 인심 좋은 부처님 계셔서 뭘 구하시 가서 주어서 얻어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바로 자기 자성광명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깨닫는 행이 바람일행이고 바람일행을 분석하다 보면 지금 5개 계행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해서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길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나아가 닦는 것이 불국토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염불을 하면은 바로 극락세계의 연꽃이 피고 공덕을 닦으면 연꽃이 점점 커서 자란다고 그럽니다만 뜻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그 다음에 올바른 행을 끊임없이 닦아감으로써 성불의 인을 더욱더 두텁게 하고 성불의 과실을 더욱 크게 맺게 하자. 이것이 첫째 번 일의 요점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여긴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이것은 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불은 절대 공헌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불의 사람이고 성불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을 다듬어 가야겠어요. 거기에는 뭐 전법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거기는 자비하고도 통하는 것이어서 시간을 위해서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정진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법은 행함으로써 끊임없이 게으름 없이 행함으로써 기쁨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하셨다는 분도 그분은 천일관을 했다고 그래요. 천일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일관을 정해줬던 모양입니다. 경을 얼마 있고 바람의 염성을 하고 염불을 얼마 하라고 이랬던 모양이, 그 이상으로 했답니다. 그 이상으로 천일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진함으로써 기쁨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서 몸속 행할 때 참다운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이 나와요. 몸속 행해서 힘들어서 행할 때 큰 것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기를 몸속 행하라, 힘들어서 해라, 일과가 힘든다고 중단하지 말아라. 어제 아침에 강서구에 계신 우리 형제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여기 나오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그동안 100일 기도를 3번 했는데 한 번 두 번은 제대로 했대. 제대로 해서 매일 일과에서 독경하고 염불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반야심경을 사경하고, 사경하는 것도 처음에 4시간 걸리던 게 이제 지금 3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종일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200일은 했는데 끝머리 100일은 도저히 못할 자야가 자꾸 생기더래요. 그래서 몇 번 중단할까 하다가 내가 이걸 끝일까 보냐, 그래서 그냥 일을 악물고 그때를 넘기고 그때를 또 넘기고 이렇게 했더니 100일이 지났다. 100일이 지났더니 300일이 끝났는데, 300일이 끝내고 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저를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나더래요. 나고 제 마음 가운데 의심나는 것이 뭐가 좀 있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책상머리에 제가 번역한 법보장경이 책상머리에 있더랍니다. 그거를 꺼내가지고 읽어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던 것이 그냥 확 풀려버리더래. 그래서 보현사에 전화를 사흘인가 걸었대. 근데 어쩐지 제가 그걸 못 받았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말은 그렇게 힘들어서 하고 나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그냥 풀려버리고, 문제가 풀려버리니까 기쁨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수선스럽게 그냥 전화를 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수선떨만 합니다. 불법이 그렇습니다만 뭐든지 마음 가운데서 지가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기쁨을 하나 얻어버리면 참지 못한다 그래요. 저는 뭐 큰 도를 깨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큰 심지가 법문을 그 전에 들은 걸 기억을 해보면 어떤 스님은 깨닫고 나서 기뻐서 그냥 펄쩍펄쩍 뛰었다고. 미쳤나 왜 뛰느냐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슴이 그냥 벅찰 정도로 기쁨이 나는 모양이에요. 저도 이것은 26살 때 경험입니다만은 그해 겨울 자만자고 요맹연일을 하면서 이제까지 체험 못했던 것을 몇 가지 체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자만자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만자면 뭐 한 사흘만 안 자면 혼수에 빠진다고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제게는 하루에 2500칼로리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하고 수면에 의해서 대사를 행하지 않으면 70시간이 넘어가면 혼수에 빠진다. 그때 저의 그 머리입니다.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은 꼭 자야 하거니, 몇 시간 이상 꼭 자야 하거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에 겨울게 생사를 결단해 놓고 죽든 살든지 해보겠다고 들어붙었더니 그 고기를 남겨버렸어요. 뭐 사흘이고 나흘이고 닷새고 엿새 일주일이고 잠자는데, 그냥 정진했는데 잠 안 자는데 잠이 어디로 갔는지, 겨울 하늘에 푸른 하늘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꼭 그때 느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생각으로 못했던 경계들을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거 다 깨달음에 이른 것도 아니고 하나의 중간에 환과 같은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경계를 새롭게 본 걸로 인해 가지고 힘이 꽉 생기더라고. 그냥 뭔지 모르는 자신감, 기쁨이 자꾸 솟아나와요. 어저께도 나를 찾아온 우리 형제 한 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있던 암자의 앞에 첨 바위 받칩니다. 길가에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를 주먹으로 때리면 그냥 손이 쑥 들어갈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못 때려봤습니다. 들어갔거나 손이 깨졌거나 양양을 하실 텐데, 하여튼 뭐 걸어다니기도 날리는 것 같고, 그것은 그런 자신감인 것은 뭐서 나오는가,
제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계를 좀 봤기 때문에 그것이 허망이든 진실이든 새 사실이든 확신이 그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조그만한 가슴 가지고 있다가 무한대의 진리 세계를 그냥 확 터진 경계를 봐버렸을 때 막 뛰고야 될 거라면 어지간할 겁니다. 우리들은 환희가 정진을 통해서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서 환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생활, 그것은 끊임없는 정진에 있어요. 힘들어서 정진하자고. 불법 있는 사람은 불국토에 난다, 불국토에 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불국토에 난다는 확신. 그 때문에 정말 그분이 깨달아서 죽음이 없는 자기 생명, 이 몸을 벗어버리듯이, 헌옷 벗어버리듯이 가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여 나는 불국토에 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아요. 평화한 미소로서 평화하게 가는 것입니다. 설사 아픔을 호소해 가면서도 그 마음은 평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껍데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갔다. 겉껍데기에 그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 얼마 전에 30년 전인가 22년 전인가 제가 부모에서 선방에 있으면서 제 방의 시민들한테 문답을 돌렸습니다. 질문지를 돌렸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한 가지가 첫째가 뭔가 하면 안광각지시 은화탈뜻고 눈빛이 땅에 떨어졌을 때 네가 이제 눈탕 갖고 죽어버릴 때 어떻게 벗어날래? 생사 없는 도리 너 안 하냐? 너 어떻게 벗어날래? 그 질문이 첫째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사방에서 해왔는데 편지를 왔는데 그 가운데 청담심 대답이 이런 것이 왔어요. 돌아가신 청담심이 그진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거는 기억합니다. 수만강난 손은 바쁘고 발은 어지럽다. 그러니까 그냥 버둥거린다 이거예요. 똥 싸고 버둥거린다고 죽는다는 말이 있죠. 버둥거린다. 이 말은 다른 사람 아니, 어떻게 해탈할래? 똥 싸고 손을 버둥거린다. 이 말이 어쩌면 생사 해탈의 길이 없다고 표현한 걸로 알지 몰라도 사실은 거기에 해탈의 길이 있는 것을 수만강난을 남 보면 수만강난하고 보이지만은 수만강난 소식 가운데서 수만강난 아닌 해탈, 생사가 없는 도리, 생사를 초월한 도리를 거기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난 청담스님의 그 법문을 굉장히 지금 기억에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진한 믿음을 세운 사람은 부처님과 더불어 일체이며 불국토에 태어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국토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 행을 다듬고 그 행을 청정하게 다듬고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어지럽게 짚이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을 또한 흔들리고 어지럽게 해주지 않으며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경계에 집착해서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거칠은 상태를 제거한다. 그리고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준다. 요 대목은 제가 다른 법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퍽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국토를 만들어간다. 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믿음이 이와 같이 몸소 행함으로써 부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불국토에 태어나며 불국토를 성취하며 오늘의 괴로움과 죽음도 두려움이 없이 나아간다. 더욱이 형제 여러분들은 호법발언을 하셨습니다. 호법발언을 하셔서 기쁨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경에 말씀하신 불국토를 성취하고 불국토를 장함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저는 경사스럽고 기쁘다고 하는 이 경의의 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불법이 이론으로 알아지는 것보다는 행함으로써 얻어지고 행함으로써 기쁨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불광의 바람일행을 더욱
힘써 행하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만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